폴라 니트 입었고, 그리고 빈티지 머플러랑 빈티지 레더 자켓, 그리고 한눈에 반해서 이번에 산 비아플레인 데님 쇼츠 이렇게 입었어요. 롱부츠 신고 나갈 거예요. 베지테리언이랑 잘 어울린다. 소비뇽 블랑이랑 세미용 이거 끌려서 이거 하나 담았어요. 와인 두 병이나 들어서 엄청 먹어. 장보고 집에 와서 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, 아, 복싱 상담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밥 먹고 좀 영상 편집 좀 하다가 바로 집 앞이거든요.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템페 샐러드를 먹을 건데, 제가 템페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알려드릴 겸,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요리법을 선호하거든요. 가끔씩 뭐 맛있게 해먹고 싶을 때는 제대로 요리를 하기도 하는데, 보통 그냥 평상시에 요리해 먹을 때는 그냥 간단한 걸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. 이거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재워둘 거고, 남은 거 6개는 지금 해먹을 거예요. 작게 썰고, 그리고 소스에다가 피넛버터를 한번 넣어보려고요. 템페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. 템페랑 아스파라거스 볶은 거, 샐러드.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번처럼 안 생겼다? 됐다! 그 발 뭔데?
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. 엄마. 하나, 둘, 셋. 아니 표정 우울하다. 산책 가야겠다, 자기. 응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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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데일리도스 효소를 하나 먹을 거예요. 평소보다 저녁을 좀 무겁게 먹어서 이걸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자기가 말한 맛이 딱 맞는 것 같아. 뻥튀기? 응, 뻥튀기 맛. 딱이야. 굿모닝 여러분. 다시 왼쪽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. 왼쪽 코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사실 데일리도스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효소 광고 제안이 몇 번 왔었거든요. 저는 효소가 뭔지 잘 몰랐어요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요즘 보니까 많이들 챙겨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여러 번 광고 제안도 오고 도대체 효소가 뭐길래 이렇게 효소 하나 싶어서 뭔지 궁금해서 한번 효소를 찾아봤거든요. 간단히 말하면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게 효소더라고요. 왜 하필 이 데일리도스 거를 먹어보기로 결정을 했냐면 보통 시중에서 요즘에 파는 효소들이 동물 췌장에서 추출한 효소를 많이 쓴대요. 근데 얘는 곡물로만 만들어서 100% 식물성이라는 거, 그게 진짜 좋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설탕이랑 합성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일리도스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살리는데 진심인 브랜드라는 점.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데일리도스 효소를 먹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. 여러분, 제가 1월에 3주 동안 걷기 다이어트를 했잖아요. 요즘은 제가 밀가루든 디저트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다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이어트 끝나고 몸무게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저는 아마 이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.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식단이 좀 느슨해져서 먹고 싶은 거를 지금 다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식단이 무너지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잘 못 갈 때가 진짜 많아요. 그리고 30 넘으면서부터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얘를 제가 지금 몇 주째 먹고 있는데 얘를 먹으면서부터는 생각해보면 소화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그래서 자주 저처럼 소화 안 돼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. 연희도 화장실 잘 간다고 제 거 요즘에 뺏어 먹고 있어요. 어제처럼 저녁을 좀 평소보다 무겁게 먹었거나 야식을 먹었거나 그랬을 때 먹어도 좋고, 아니면 영양제 먹는 것처럼 하루 시작할 때 그냥 한 포씩 물이랑 챙겨 먹어도 돼요. 그리고 달달한 거 많이 먹었을 때도, 이게 탄단지 영양소 말고도 당을 분해해 준대요. 그래서 내가 오늘 평소보다 당 섭취를 좀 많이 했다 싶을 때 이거를 한 포 딱 먹어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. 주세요? 네, 주세요? 주세요? 하나, 주세요? 하나, 둘, 후! 오늘의 점심. 경험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.
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. 오늘 정석영 작가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또 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또 창조를 하셨잖아요. 그래서 과연 이 정석영 작가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? 여러분, 저는 지금까지 점심 먹고 일 좀 하다가 어제 복싱 상담하러 못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졸리기도 해서 그냥 산책도 할 겸 지금 복싱 상담받으러 갔다 오려고요. 여러분, 저 복싱 등록하고 왔어요. 내일부터 두근두근 또 새로운 운동한다. 이번 주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맨날 잘 일어나다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좀 더 잤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한 일주일 정도가 진짜 바쁠 것 같아요. 어제 들어온 리뷰도 하기로 해서 그거 마감까지 겹치고 운동이랑 명상으로 좀 마음을 다 잡고 오늘 하루를 저는 또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일주일 또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